뭐지? 왜 피부가 부들부들해지지?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찐이죠. 올영 추천템으로도 보여드리고 올영 VVIP가 추천을 하는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가격 대비 용량으로 따지면 사실 얘가 좀 미친 것처럼 엄청 좋은 애기는 해서 어쩐지 면이 진짜 좋더라. 찰떡찰떡.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와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더운 거 있죠? 여름철만 되면 진짜 트러블, 민감성, 예민한 피부, 화끈화끈하게 뒤집어지는 피부에 대해서 오늘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날씨가 급 더워지면서 왠지 모르게 좀 꿉꿉하고 요즘에 또 페스티벌이 많다 보니까 외출하고 야외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마스크 안에서 습기가 차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확실히 피부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은 피부 트러블이나 고민 없이 피부를 진짜 짱짱하게 케어를 잘했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요 며칠 조금 소홀하게 케어를 해서인지 피부가 좀 이쪽 부분으로 뒤집어지고 화끈화끈거리고 약간 난장판이 났었거든요. 조금만 소홀하게 관리를 해도 금방 뒤집어지는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피부가 꼭 챙겨야 하는 성분 그리고 기초 상식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트러블 피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심한 트러블 피부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피부 장벽이나 피부가 좀 탄탄해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 많이 소홀해졌나 봐요. 며칠 대충 관리했다고 확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피부가 금방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트러블 피부가 어떻게 나타나냐? 요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착용이겠죠. 이 마스크 안에서 숨을 쉬다 보면 피부의 pH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스크 안에서 세균 번식이 쉽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마스크 착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습도, 온도, 뭐 에어컨, 바람, 바깥의 계절 변화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트러블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트러블 피부에 좋은 건 뭘까? 어떤 성분을 챙겨야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트러블 피부에 대한 좋은 성분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어성초, 병풀, 시카, 판테놀 이 성분들은 화장품 안에서 메인 성분으로 하나씩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것저것 같이 섞어서 하나의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화장품 성분들을 약간 합쳐서 들어가 있는 꿀조합을 대표적으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티트리와 시카, 병풀의 꿀조합을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이 성분만은 꼭 가져가 으면 좋겠다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바로 티트리인데요. 티트리는 허브 중에 하나의 성분이다 보니까 트러블이 올라오기 전으로 챙겨주면 가장 좋은 성분 중에 하나예요. 혹시라도 내가 트러블이 올라오기 전이나 트러블이 이미 올라와서 진정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티트리가 들어가 있는 성분을 같이 찾아주시면 좋고요. 피지랑 수분 조절을 같이 챙겨주다 보니까 혹시라도 수부지나 피지 컨트롤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티트리 성분을 찾아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카인데 시카는 이제 너무 유명한 성분이다 보니까 저보다 더 박사님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진정 성분으로 꼽고 있죠. 시카가 뭐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향균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병풀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병풀은 뭐 색소 침착이나 재생의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민하거나 민감한 피부라면 병풀은 꼭 같이 찾아가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앞에 영상에서는 트러블이나 민감한 피부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트러블이랑 민감한 피부가 어떤 성분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제품 추천까지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뭔가 각 잡고 올영 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조합으로 초간단 스킨케어를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올영 안에서도 진짜 뭔가 가성비로 꼽히는 제품들이고 이미 제가 영상 안에서 막 미친 듯이 추천을 했었던 제품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아랑언니 또 이거 소개하는구나 싶기는 할 텐데 제가 이 제품을 왜 좋아하는지 오늘 각 잡고 소개를 할 테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트러블이나 민감한 피부는 여러 가지 스텝이나 루틴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는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피부에 속
턱부터 보습을 착착착착 하고 차오를 수 있게 하는 제품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진짜 엄청 간단한 스킨케어만으로도 속보습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초간단 2스텝 아니면 3스텝 단계로만 제품을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 작년부터 이 제품을 엄청 소개를 많이 해보고 내 돈내산으로 소개를 해보고 막 공병으로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브링그린 제품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수딩 토너예요. 브링그린에서는 이미 뭐 1등 토너로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앞에 올리브영 있는데 올리브영 앞에서도 이게 메인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얰마 전에 지나가다가 반가워가지고 찰칵 하고 사진을 찍고 오기도 했는데요. 올리브영 매장 안에 딱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토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진정이랑 수분감을 같이 챙겨간 토너라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피부한테 적합해요? 어떤 피부가 쓰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민감하면서도 수분을 챙기면서 또 하나 각질 제거를 유연하게 하고 싶은 피부한테는 요 토너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안에 아하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라는 성분은 각질을 유연하게 제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하가 안에 들어가 있는 줄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쓰다 보니까 되게 뭔가 피부가 맨들맨들하면서도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 쓰다가 뭐지 왜 피부가 부들부들해지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하 성분으로 각질과 피지를 순하게 정돈해주는 저자극 시카 수딩 토너라는 걸 보고서 오 안에 아하 성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아하 성분이 있는 걸 진짜 꼼꼼하게 체크하고 쓰는데 얘는 그 브링그린이니까 썼는데 나중에 아하 성분이 있는 걸 알고서 근데 진짜 순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혹시라도 각질 제거제나 아니면 아하 성분들이 조금이라도 예민하셨던 분들한테도 요 제품은 저도 썼는데 진짜 잘 맞았다는 거. 오 진짜 괜찮았어요. 저는 어떻게 써주냐면 얘는 닥터로 써도 되는데 저는 찹터로 써주면서 팩으로 써주거든요. 확실히 여름철에는 열감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열감을 내려줄 수 있도록 찹터로 써주면서 피부 속부터 각질을 유연하게 제거해주면서 수분감도 같이 넣어주면서 안에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진정까지 같이 챙길 수 있어가지고 뭔가 3스텝의 장점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아주 칭찬을 하거든요. 저는 아침이나 저녁에 피부 열감 올라왔을 때 찹터로 써주고 있는데 아주 찰떡입니다, 여러분. 찰떡.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진짜 예민한 피부인데 쓸수 있나요? 저 완전 진짜 초예민한데 쓸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뒷면에 자세히 보면 논 코메도제닉 테스트 완료, 이 뜻은 여드름 피부도 적합한 테스트 완료했다는 뜻이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510ml이고요. 100ml도 따로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호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진짜 제가 찐이죠.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수딩 크림이 왔습니다. 이 브링그린은 제가 영업당해가지고 내돈내산으로도 여러 번 보여드리고 올영 추천템으로도 보여드리고 올영 VVIP가 추천을 하는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요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철수까지 갔다가 사철수 리페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요거 티트리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는 제 남자친구가 쓰고 있는 제품이고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수딩 크림 200ml 대용량을 또 보여드립니다. 이거 제가 남자친구 건데 뺏어가지고 지금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알차게 썼네, 알차게 썼어. 지금 거의 나오지도 않는 제품이고요. 이건 지금 200ml입니다. 이건 100ml고 이건 200ml예요. 제가 TMI가 하나 있다면 원래는 영상에서 티트리를 진짜 잘 보여드렸는데 티트리를 쓰다 보니까 몰랑이 분들이 언니 사철숙도 진짜 뒤집어지게 좋아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팔랑귀여가지고 그래요? 사철숙도 좋아요? 라고 해서 사철숙도 돈 주고 사서 써봐가지고 사철숙으로 갔다가 다시 티트리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티트리랑 사철숙을 막 여러 번 번갈아가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몰랑이 분이 티트리랑 사철숙의 차이를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짧게 소개를 해봅니다. 티트리는 조금 더 산뜻한 제형감으로 여름철에 쓰기에 훨씬 더 좋고요. 사철숙은 조금 더 보습감이 살짝 느껴지기 때문에 건성이나 이런 복합성, 건조한 겨울철에 쓰면 훨씬 더 좋은 계절감이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티트리로 다시 갈아탑니다. 특히나 민감성이나 여드름성 피부라면 요거 티트리가 훨씬 더잘 맞을 것 같아요. 대용량까지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번 여름 내내 쟁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형감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얘는 화장하기 전에 써도 되고 뭐 나이트 케어에 써도 되고 수정 화장용으로도 좋아서 사실 어느 피부 타입 상관없이 진짜 추천을 하고 싶은 수분 크림인데요. 영상에서도 진짜 여러 번 소개를 했었잖아요. 이 수딩 크림도 뒷면을 보면 티트리랑 시카 둘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랑 진정을 한 번에 채우기에 굉장히 좋으면서 저녁에 써주면 수분감을 쫀쫀하게 잘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저녁 나이트 수분 크림으로도 추천을 하거든요. 제가 제품을 고를 때 진짜 꼼꼼하게 고르기도 하고 막 장단점도 여러 번 체크를 하는데 사실 단점을 크게 꼽을 수가 없는 크림이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만한 크림이 없기는 해서 가격 대비 용량으로 따지면 사실 얘가 좀 미친 돈처럼 엄청 좋은 애기는 해서 가성비 굉장히 좋은 수분 크림을 찾으신다면 앞에 토너랑 같이 쟁여보시는 거는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믿고 한번 쟁여보셔도 진짜 다른 수분 크림 못쓸 정도로 진짜 진짜 괜찮아요. 다음으로는 요거거든요. 브링그린의 사철수 90 프레쉬 마스크랑 브링그린의 티트리 90 프레쉬 마스크. 요거는 이제 브링그린 측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소개를 하는데요. 둘다 약간 사용감이 많이 달랐어요. 혹시라도 조금 더 산뜻하게 나는 여드름성 피부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티트리가 훨씬 더잘 맞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건조하거나 나이트 케어의 느낌을 찾으신다면 요거 사철수기 조금 더잘 맞긴 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속건조가 조금 느껴지는 피부다 보니까 사철수기 조금 더잘 맞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여름철 야외에 갔다 오신다면 티트리. 근데 둘다 괜찮긴 했었고 저 진짜 솔직하게 완전 100% 솔직하게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요거 테스트로 써보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진짜 괜찮았어요. 시트도 안 버리고 모아놨거든요. 근데 시트가 오 진짜 완전 신기한 시트감인데 제가 요즘에 화장품을 이것저것 많이 만져보고 써보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화장품을 보는 눈이 생겨버렸는데 시트가 진짜 좋은 시트고 어쩐지 면이 진짜 좋더라. 그래서 면이 피부에 진짜 쫙쫙 달라붙는데 그래서 면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는 지금 브링그린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다 쓰면 저100% 재구매할 의향이 있고 지금 완전 면무새인데 면이 진짜 좋아요. 마스크팩은 에센스랑 면이랑의 이 조합이 잘 맞아야지만 피부에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에센스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수 있는 면이어야지만 피부 속에 깊이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이나 시트를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단가도 많이 달라지고 정말 피부에 나타나는 효과가 다른데요. 피부에 딱 올리자마자 이거 면이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면 합격이라고 외쳤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올리브영 가보시면요 한 번쯤 구매해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는 제가 진짜 찐으로 약간 제품 개발을 해본 경험자로서 진짜 면까지 소개를 해봤는데 진짜 오늘 제가 소개한 제품들은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면 선착순으로 또 마스크팩을 10개를 증정을 하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둘 테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궁금하신 몰랑이 분들은 또 안에 있는 프로모션 내용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링그린이랑 또 열심히 준비한 프로모션이니까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끝!